소리특강 26강 3번 들어가자.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이글 같은 경우 미리 얘기를 하면 주제는 제일 아래쪽이 나와 있다. 앞에 이제 배경을 설정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는데 별로 까다로운 글은 아니야. 까다로운 글은. 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 글을 읽어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그 수능을 대비한다 그러면 항상 단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돼. 아, 이 글은 이런 식으로 단락 전개를 가져왔구나. 어떤 식으로 연결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구나.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 수능을 푸는 문제 푸는 스킬도 늘어나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방향성을 잡는 거야. 이게 주제일지 아니면 배경일지. 그럼 봅시다. 나의 자신의 읽기, 그리고 그러니까 독서, 그리고 사고습관이 have shifted. 아주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유로? 내가 처음 first logged onto the web, 그 인터넷에 로그온한 이후로, 접속한 이후로, 언제? 15년 전에, 또는 15년 정도 그쯤에 내가 처음 인터넷에 접속한 이후로, 자, since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지, 급격하게 바뀌었대.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한 이후로 나의 독서와 사고습관이 바뀌었댄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I do the bulk of my reading. 내 독서의 bulk, 대부분을, 아주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나의 내가 그 결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인터넷에 접속한 이후로 나의 독서와 사고 능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내 내가 바뀌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심지어, As I do become more adept. 이거 어휘 잘 체크해야 돼. Adept, 능숙한, 숙달된 이런 뜻이야. 내가 심지어 더 숙달되었을 때, 뭐 하는데? Navigating the rapids of the net. 그 인터넷이라는 급류를 항해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급류, 그러니까 인터넷을 항해하는데 더 숙달되어졌을 때, 나는 경험했대. 자, 인터넷을 더 숙달되었는데 뭘 경험했겠니? 당연히 뭐 지금 뒤집어지는 논리가 없으니까 뭐겠어? 내가 바뀌었겠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A steady decay. 지속적인 어떤 감퇴,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나의 능력. To sustain. 나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감퇴를 경험했습니다. 자, 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집중력에 있어서의 감퇴.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네. 자, 그러면서 As I explained, 내가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애틀랜틱에서 2008년도에 What the net seems to be doing. 얘가 이제 주어지? What절은 뒤에가 어딘가 빠지는 거. doing 뒤에 빠져 있지? 그래서 그 net, 인터넷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is chipping away. chip 하면 이렇게 조금씩 막 쪼아내는 거야. 알겠지? 조금씩 막 깎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chipping away my capacity. 나의 능력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능력이겠니? 바로 위에서 얘기하면 바로 집중력에 대한 능력이잖아. 그 능력이 뭐지? 여기 나오네. concentration. 바로 집중. 그리고 contemplation 하면 고찰, 심사숙고. 아주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지. 그 능력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야. 인터넷이. 그래서 나의 마음은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take in, 받아들이는 거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The way. 바로, net이 그것을 배포하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퍼트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콜론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net이 과연 그 정보를 퍼트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In a swiftly moving stream of particle. 그 작은 입자들의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러한 속도, 흐름 속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자, 그러니까 나의 두뇌가 이 얘기지. 그래서 knowing 해놓고 이 knowing은 이제 분사구입니다. 그리고 knowing 다음에 that 명사절이 이렇게 와 있지. 그래서 자, knowing 알기 때문에 뭐를 알아? 우리 사고의 깊이가 is tied, 직접적으로 메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 집중력의 강도에. 자, 우리 사고의 깊이는 뭐와 관계가 있다?
바로 집중력의 강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It's hard not to conclude. 자, 이게 너희가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 얘기잖아. 자, 이 not은 to 부정사의 부정이고 그래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은 힘듭니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부정적 의미잖아. 그러니까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니?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자, 요거 해석을 조금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 그래서 자, 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니? As we adapt, 우리가 적응의 감에 따라. 자, 이것도 어휘 체크해야지. 여기 adapt하고 adapt하고 이거. 이거는 이제 적응하다. 이거는 숙달되다, 능숙되다. 어휘 체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디에 적응하게 됨에 따라 어떤 지적 환경, 그 넷, 인터넷이라는 지적 환경에 점점 적응해 감에 따라 자,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 어떻게 된다고 했니? 어? 지속적으로 감소를, 감퇴를 경험한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은 또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어? 바로 생각의 깊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becomes shallower, 점점 더 얕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힘들다. 그 얘기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점점 더 우리의 사고가 점점 더 얕아지고 있다. 뭐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표시는 해야 되겠다. 요거 선생님이 아까는 표시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빈칸은 괜찮은 것 같아. 자, 사고의 깊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바로 집중력의 어떤 강도와. 그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했잖아.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고의 깊이도 떨어진다. 이렇게 정의되겠지.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빈칸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만약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주제 문제로 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겠고, 어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특히 시험에 잘 내는 거, 이렇게 adapt, 요 adapt. 너희가 꼭 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전체 배경을 깔았어. 이 배경을 통해서 뭘 나타냈지? 내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집중력 떨어졌다. 얘기야. 그치? 근데 집중력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사고의 깊이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왜 집중력이 떨어졌어? 인터넷 사용하고 나서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적응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사고 능력이 얕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